사진 캐팅 이미지 뱅크 정부가 현대, 기아 자동차, 한국 GM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적극 늘려달라고 요청했다. 미래차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R. 기아차도 친환경 기술 R. 한국 GM은 내년에 신형 볼트 전기차를 국내 판매하고 쌍용차는 2에서 3년 내 코란도 기반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. 주 장관은 또 완성차의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면서 하반기 수출 물량도 늘리자고 독려했다. 올 들어 7월까지 완성차 수출 대수는 155만 5,15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.7%다. 최근 완성차 파업으로 하반기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.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